I'll create a new project ball. 자, ball이라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We have to save our scene first. 자, 게임이 있으면 그 게임에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이렇게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장면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create our game board. 자, 게임판을 만듭시다.자, 아까 여기서 제가 오른쪽 클릭했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Rename this game object. 바닥. 자, 이 게임 이걸 오브젝트라고 해요. 이 게임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는 뭐 물건 뭐 하여튼 그런 건데 하여튼 요 녀석을 요걸 갖다가 자, 지금 여기서 plane이라고 돼 있는데 요걸 바닥이라고 이름을 바꿔 봅자라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쵸? 요거를 바닥 주의할 점 여기 엔터를 쳐야 돼요. 그냥 나오면은 뭐라? 되네. 안 됐었는데 하여튼 자 바뀌었구나. 예.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자 Need to change the scale of 바닥. 보세요. 자, 우리는 이 바닥에 축척을 갖다가 바꿀 필요가 있다. 좀 늘려주는 걸 연습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적당히 한 두 배쯤 하고 싶은데 요거를 이렇게 2라고 딱 해도 되고 저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갖다가 클릭을 하고 혹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고 안 되면 또 같이 해보고 아이고 아니구나. 자 하여튼 이렇게 자 잘 보시면 자, 밑에서 보면 이 면이 뒤집혀 있죠. 자 이게 면이 이렇게 위를 향해 있어서 그래요. 면이 위를 향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3D에서는 면이 이렇게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다 두 개 다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참고로 요거 갖다 싹 뒤집으면 안 보이죠. 이 스케일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면 안 보입니다. 자, 요걸 좀 조회해 주시고 이건 다시 또 뒤집은 거예요. 이게 좀 저 요 면 뒤집히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그냥 그로 넘어갑시다. 자. 됐어요. We will make the player.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플레이어를 만들 건데 이거를 우리가 구로 만들 거예요. 구. 자, 게임 오브젝트에서 스피어. 자, 이게 구예요. 구. 동그란 거. 자, 요걸로 해도 되고 어디 갔냐. 여기에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짠! 하고 만들었습니다. 오, 위치 황당한 데가 있네요. 자, 요걸 갖다가 리셋 버튼을 갖다가 한번 딱 해주면 이게 0,0,0 해가지고 요로 이렇게 쏙 파고 들 거예요. 짠! 그쵸, 됐다. 자, sphere 했고, 요걸 갖다가 player라고 한번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거 더블 클릭, 아까 잘 안 되던. 베라. 됐다. 자. 자, 되네요. 자. 그랬고, 이 위치를 살짝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를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아 맞다 요거 바꿔줘야죠. 저 이렇게 요거를 딱 클릭을 하고 올려줘서 적당히 딱 뜨면은 아 이걸 0.5로 하고 되면 그때 0.5겠구나. 0.5 아
좋아요. Add some color to our background. 자, 우리 배경에다가 그 색깔을 갖다가 한번 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네가 요 색깔을 더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색깔을 갖다 칠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어떤 material이라고 재질을 만들어서 그 재질을 여기다 입혀요. 예? 재질을 만들어서 입혀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일단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material을 갖다가 재질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여기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요거 말고 여기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좀 느낌이 와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하여튼 자 일단 그냥 해봅시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new material 이렇게 인데요. 자 요거를 background material 이렇게 놓고 자 짜잔 됐어요. 자 이게 딱 보면은 뭐 느낌이 오죠. 대충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아하 이 색이겠구나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그냥 끄면 되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딱 되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딱 씌워주면 그쵸 자동으로 와 편한 거죠. 이렇게 됐어요. Rotate the main directional light. 자, the directional light라고 하면 방향광, 이 방향을 가진 광선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을 갖다가 이 방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틀어주자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로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바꿀 수도 있겠고 지금 딱 보니까 요걸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가? 저 이런 식으로 자 이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위치도 바꿀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완성이에요.